서울 강남구 위주로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.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0.01%를 기록했습니다. 전세 시장은 8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.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.10%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. 세종, 대전, 대구 등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. 공표 지역 중 지난주보다 가격이 하락했거나 보합을 유지한 지역이 상승한 지역보다 많았습니다. 서울은 0.01%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. 강남 4구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강화에 얼어붙은 매수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특히 그동안 강남 4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강동구는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. 다만 여전히 저가 단지나 재정비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했습니다. 강서구는 방화동과 등촌동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, 노원구는 중계동의 6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서울 전세 시장은 0.09%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8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거래 활동이 위축되며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감정원은 분석했습니다.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.